아이돌 팬덤 문화는 이제 익숙하실 텐데요. 웹툰을 두고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웹툰 캐릭터 상품 구매를 위해서 오픈런을 하고 또 좋아하는 캐릭터의 생일 축하 광고를 제작하기도 합니다. 이들은 왜 웹툰에 열광하는 걸까요? 이정민 기자입니다. 이른 아침 길게 늘어선 줄. 한 쇼핑몰의 웹툰 팝업 스토어 첫날 모습입니다. 현장은 새벽 6시부터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인형, 스티커, 문구류 등 웹툰 캐릭터 상품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입니다. 아침에 일찍 도착했는데 이미 사람들이 대기줄이 좀 길게 서 있어서 많이 기다린 후에야 대기 입장 등록. 제가 좋아하는 웹툰을 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좋아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. 최근 열렸던 또 다른 웹툰 행사장에도 오픈런에 이어 1인당 구매 제한까지 생겼고 웹툰 캐릭터 전광판은 팬들이 손수 남긴 응원 메시지로 도배됐습니다. 연예인 덕질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현실 사람보다 안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덕질할 때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. 연예인 팬클럽처럼 지하철역에 웹툰 캐릭터의 생일 축하 광고를 게재하는 등 마치 실존 인물처럼 대하기도 합니다. 실존 인물은 실망도 많이 할 것 같아요. 웹툰이라는 거는 무궁무진하게 상상의 나래를 필 수가 있기 때문에 소통도 너무나 재미있고. 탄탄한 팬덤을 가진 웹툰의 인기가 젊은 층만의 독특한 팬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. TV조선 이정민입니다.